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래복합에 있는 사설시조가 이렇게 막 가나다라 4개나 묶여있는 그런 아주 나쁜 기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저 하나에다가 4개씩이나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혹시? 그래도 사설시조는 재밌으니까, 그죠? 재밌으니까 봐주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가는 지금 딱 보니까 시조예요. 어떻게 시조인지 알아요? 시조는 세 줄이잖아요, 그죠? 초장이고요. 그죠? 그리고 쭉 중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고 3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장의 길이가 매우 길어졌죠. 그죠? 중장의 길이가 매우 길어졌다. 그죠? 매우 길어진 무슨 시조? 사설시조. 그죠? 사설시조. 그럼 당연히 뭐 열거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열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설시조의 내용은 뭐냐면요. 자, 일신이란 건 내 몸이를 말하는 거야. 내 몸이 살자하니 내가 살려고 했는데 물 겉겨워서 못 견딜세. 물 것이 뭐냐면요. 깨무는 애들이죠. 깨무는 애들 뭐 이렇게 뭐지? 누가 있냐? 모기, 그죠? 뭐, 대표적으로 모기, 뭐, 핏 빨아먹는 애들, 뭐, 빈대, 벼룩, 이런 애들 있죠? 그죠? 걔네들이 물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물곁 겨워, 못 견딜세, 물것 겨워, 이건 물것에 시달려서. 얘네들한테 시달려서 못 견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럼 얘네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물것은 마이너스예요. 그죠?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에요. 나못 견딜 것 같아, 나 졸라 슬퍼, 그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정서를 뭐 했다?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물것들 있잖아요. 그 물것들을 하나하나하나 열거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열거를 어떻게 하는지. 피겨 같은 가랑니. 자, 일단은 제가 끊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 한번 끊어보세요. 피겨 같은 가랑니, 보리알 같은 수통니, 주린니, 닭가니, 잔벼룩, 굵은벼룩, 강벼룩, 외벼룩, 기는 놈, 뛰는 놈의 비파 같은 빈대 새끼, 사령 같은 등의 아비, 갈따기, 사미야기, 생바퀴, 누른바퀴, 박음이, 거저리, 부리 뾰족한 모기, 다리 길다란 모기, 야인 모기, 살찐 모기, 그림에, 그다음에 그리마, 그다음에 뾰로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다그 물것들이에요. 온갖 물것들을 뭐 하고 있다? 물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죠? 나열하고 있다. 곤충들, 그죠? 얘네들을 나열하고 얘네를 열거하고 있다. 자, 어쨌든 요까지 이거 한번 끊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시가 나오면. 그러니까 요 끊는 연습하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봅시다. 피겨 같은 가랑니. 그래서 피겨 같은 가랑니. 피겨 같은 게 뭐냐면 그벼 있잖아요. 벼. 벼 껍질. 그걸 피라 그러거든요. 그 피겨 같은 가랑니. 가랑니. 뭐뭐뭐 가랑니 뭐뭐 같으니까 무슨 법 있어요? 직유법 있죠, 그죠? 피겨 같은 가랑니, 그러니까 이의 이름이야. 이그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초등학교 때는 막 머리에 이 있어가지고 막 엄마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 없죠, 그죠? 아무튼 피겨 같은 가랑니, 그죠? 그다음에 보리알입니다. 보리알, 보리알처럼 생긴 같은 뭐예요? 직유법이죠? 뭐뭐 같은 수통니, 됐죠? 수통니라는 이 이름이 있나 봐요. 그다음에 주린니, 주린니가 뭐냐면 배고픈 줄이다, 주린니예요. 그래서 이가 어때요? 너무 배고파요. 그다음에 갓간니, 알에서 갓 태어난, 그죠? 갓 태어난 이. 그다음에 이번엔 벼룩이 나오는데 잔벼룩, 조그만 벼룩, 작은 벼룩. 벼룩. 이거는 뭐야? 굵은 벼룩이겠죠? 굵은 벼룩. 뭐, 강벼룩. 뭐, 그런 벼룩이 있나 보죠? 강벼룩. 그 다음에 외벼룩. 외가 뭐야? 일본이잖아요. 일본 벼룩.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놈, 뛰는 놈에. 됐죠? 기는 놈, 뛰는 놈에 비파 같은 빈대 새끼. 비파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파 같은 빈대 새끼. 그죠? 삭기는 새끼 말하는 비파 같은 빈대 새끼. 그럼 비파 같은 빈대 새끼는, 아, 모양이 비파처럼 생겼구나. 이것도 무슨 법? 직유법. 그다음에 사령이 뭐예요? 뭐, 탐관오리는 어떤 관리를 사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관리 같은 등의 아비. 등의 아비라는 어떤 그런 것도 핏 빨아먹는 곤충이 있나 봐요. 갈따기, 뭐, 각따기라는 거, 각따기. 각따기가 뭔지 아세요? 그, 여름에, 뭐지?
가로등 같은 데 보면 엄청 큰 목이 있잖아요. 목인데 엄청 큰 거. 그게 각박이에요. 그 각박이 삼의약, 이 삼의약이면 사마귀. 사마귀, 생바퀴, 이거는 흰 바퀴벌레. 흰 바퀴벌레. 누른 바퀴벌레, 누런 바퀴벌레. 네. 그다음에 바구미, 뭐 바구미라는 뭐 그런 바구미? 뭐 그런 벌레가 있나 봐요. 그리고 거절, 이것도 뭐고 거머리인가? 네. 그리고 부리 뾰족한 머리. 여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부리가 뾰족한 모기. 모기가 등장했어요. 모기. 그죠? 모기. 그다음에 다리가 길다란 모기. 너무 귀엽죠? 그죠? 여기서 지금 귀엽다는 느낌이 들면요. 되게 해학적이구나. 웃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해학이구나. 네. 부리 뾰족한 모기, 모기, 다리가 길다란 모기, 야인 모기. 야인 모기 뭐야? 날씬한 모기. 살찐 모기. 너무 귀엽죠? 그죠? 야윈. 그죠? 똑같네요. 야윈 모기. 살찐 모기. 살찐 모기. 그리마. 그리마. 그리마는 지금도 그리마라는 그 곤충이 있죠?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다가 그리마를, 뭐더라? 그리마를 무서워하지 마세요인가? 그리마를 싫어하지 마세요인가? 아무튼 그런 거 한번 쳐보세요. 재밌는 거 나옵니다. 그리마. 네. 그리마 뾰족이. 네. 뾰족이. 이 뾰족, 뾰록이라는 뭐, 그것도, 뭐지? 그, 곤충 이름이겠죠? 네, 주야로 반대 없이 물거니, 쏘거니, 뜯거니. 빨거니, 뜯거니. 봐봐요. 지금 주야로 지금 아무 때나 매일매일 뭐 한대요? 물고, 그죠? 물고, 쏘고, 빨고, 그죠? 나를 피를 빨아먹어. 빨고, 그 다음에 뜯어. 나를 뜯어먹어. 그죠? 뜯거니. 심한 방비루에서 어려워라. 자, 심한 방비루가 뭐냐면요.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이 피부병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병보다 더 어려워라. 어렵구나. 너무 힘들구나. 됐죠? 피부병보다 얘네가 너무 더 힘들대. 됐죠?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것은 온유월 복더 위에 쉬파리 인간으로라. 이 새끼가 제일 나빠라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차마 못 견딘 것은, 온유월 복더 위에 쉬파리 인간으로라. 자, 그럼 이제 이, 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나 곤충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이거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뭔가 되게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겁니다. 뭘 비판 풍자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뭐냐면 우리 피 빨아먹는 놈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어. 그게 뭘까요? 네.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 자, 다시. 이에서, 이 시에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데, 비판적이고 풍자적인데, 이건 누굴 비판하냐면, 탐관오리 놈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나 탐관오리 싫어가 아니라, 이런 벌레들 싫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판과 풍자를, 뭐지?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죠. 돌려서 표현했잖아요. 그죠? 걸리면 혼나니까, 그죠? 걸리면 혼나니까, 그 탐관오리들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요런, 이런 벌레들 때문에 못 살겠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는 우의적이라고 해요. 우의적이 뭐예요? 돌려서 깠다는 거예요. 돌려서 비판했다. 그죠? 네, 우의적이다. 그리고 되게 웃긴다 그랬어요. 그죠? 귀엽잖아요? 해악적. 뭐, 다리 길다란 모기, 뭐, 야윈 모기, 살찐 모기, 다 귀엽습니다. 그래서 해악적이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를 비판했냐? 가렴주구를. 가렴주구 사자성어 외우세요. 가렴주구는 백성을 수탈하는, 그죠? 네,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가렴주구라고요. 가렴주구하는 탐관오리를 비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탐관오리를 뭐에다 비유했다? 물것, 그죠? 물것, 온갖 곤충들에 비유하고 있다. 곤충들을 비유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장황한 열거, 장황한 열거의 수법을 사용한다. 근데 열거를 많이 하잖아요. 사설시조에서. 그러면 되게 해학적이다. 이런 얘기가 그냥 자동으로 따라 납니다. 열거를 통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뭐뭐한 뭐뭐 뭐뭐한 뭐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대구법.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죠. 대구법. 그죠? 열거법. 대구법. 그리고 뭐뭐 같은 이런 거 나왔으니까 뭐 직유법. 비유. 그죠? 이것 자체가 비유잖아요. 탐관오리를 물것에다가 비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수다스럽게 나열한다. 그게 이제 열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물것의 종류를 막 열거해서 백성들의 어떤 고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고통. 못 살겠다라는 거.
자, 그럼 이게 사설시조인데, 사설시조는 양반들이 썼어요? 아니면 뭐 평민들이 썼어요? 서민이라고 할까요? 서민들이 썼어요? 양반들이 썼어요? 서민문학이죠? 그죠? 대부분 서민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게 많다. 그죠? 네. 그래서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다. 이런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양반을 비판했는데, 자, 근데 그 말고, 사설시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그냥 시조, 일반적인 이렇게 세 줄짜리 시조를 평시조라 그러죠?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서 자유로운 형식이에요. 근데 가끔씩 문제 이렇게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사설시조는 완전히 자유로운 형식, 아니면 평시조의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맞을까요? 틀립니다. 왜요? 사설시조도요, 얘는 예에 비해 자유로운 거지, 비교적 자유로운 거지,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뭐, 이제 어떤 점에서는 그 시조 형식을 유지하느냐? 자, 보세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단 구성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죠?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시조에서 기본이 사음보죠. 그죠? 기본은 사음보로 합니다. 일신이, 사자하니, 물격겨, 목견들세. 이렇게. 그죠? 기본 사음보로 하고, 근데 이 사음보에서 조금 더 추가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종장의 첫 번째 부분을 무조건 몇 글자로 이렇게 맞춰야 되죠? 세 글자로 맞춰야 돼요. 그 중에 이렇게, 요세 글자. 종장의 첫머리를 삼음절로, 삼음절이란 건세 글자라는 거예요. 세 글자로 표현했다. 이거 지금, 이거 시조 형식이잖아요. 이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은 유지하되 중장의 길이가 매우 길어진다. 됐죠? 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사설시조는 완전히 자유로운 형식이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시조의 일반적인 형식은 따라가는데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재밌었죠? 그죠? 이거 읽는 거 연습하세요. 네, 비교 같은 가랑니, 보리야 같은 수통니, 주린니, 각가니, 잔벼룩, 굵은벼룩, 강벼룩, 외벼룩, 기는 놈, 뛰는 놈, 비파 같은 빈대새끼, 사령 같은 등에 아비, 각다기, 사마귀, 샘바퀴, 누름바퀴, 박음이, 거저리, 부리 뾰족한 모기, 다리 기다란 모기, 야윈 모기, 살찐 모기, 그리마 뾰족이.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읽는 연습하시고요. 어디서 끊어 읽는지, 그리고 내용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가람 주관은 탐관오리를 비판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